6860님의 이수범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21만 3,500원의 비중 5%. 저5%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 매수 괜찮다면 가격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핫한 종목을 들고 계셔가지고 이제 뭐 네이버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나라는 얘기 정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워낙 그쵸?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이제 다져놨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반등 추세가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꾸준하게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 확인된 종목들을 주봉상 바닥 확인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포착을 하게 되시면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한두 개 크게 이제 또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먼저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자,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신다면, 물론 지금 구간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좀제 생각에는 소폭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진행을 하는 게더 베스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가장 지금 네이버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하이퍼클로바 X죠. 그래서 지금 8월 24일 날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한 17일 정도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전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단기 모멘텀은 24일 이전까지가 아마 최고치 주가를 한번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 이후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오히려 단기적인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웹툰입니다, 웹툰. 근데 오늘부터 웹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웹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포시마크로 또 대변할 수 있는 네이버가 또 여기서 또큰 이력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적으로도 주가는 괜찮을 것 같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단기 목표가를 조금 설정하게 되신다면 25만 선까지는 보셔도 굉장히 충분히 무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웹툰 사업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선방, 그리고 적자폭이 지금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보통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해외 주식이긴 하지만 쿠팡이라는 종목도 어떻죠? 적자에서 이제 딱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때 주가가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해줬어요. 자, 그런 것들로 미뤄볼 때에도 중기적인 관점도 들고 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한 27만 5천 원 혹은 28만 원까지 반등이 중기적으로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갖고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는 급등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을 좀줄 때, 그때 진행하시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한 22만 원 요 정도 구간에서 좀 기다려보셨다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22만 원 구간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폭발적인 시세는 쭉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계속 보유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